저희들이 좀 얘기했던 좀 주요 중심 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창업가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김태년 의원님도 모태 펀드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 지출이 축소가 된다. 예산 지출이 축소가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정태호 간사님께서 청년들 창업 국가 만들자 이 얘기도 강조하셨고요.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활성화해서 시장 실패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곳들에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영역들에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자라는 것도 함께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수, 소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취약한 영역들의 연착륙 과정을 구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자라는 의견들을 저희 민주당 쪽에서 좀 제안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슘페터라고 하셨죠? 네. 네. 그 슘페터의 가장 핵심적인 좀 사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술력 시인이 있죠. 가격 경쟁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술력 시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 시인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배격해야 될 것. 세습자본주의. 부의 불평등. 이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자본주의 핵심이 사실은 효율성과 경쟁인데, 이게 세습되고, 또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런 경쟁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세지출도 오늘 이제 주제인데, 하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저께 한글날 얘기하면서 한글 부가가치, 사회 역사적 부가가치 말씀드렸지만, 이 한글 하나 때문에, 언어 하나 때문에, 인류의 생산력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는 거 P와 Q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자 카카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카카오가 한글이 없었으면 이 기업 집단이 생성이 되었을까요? 세금 얼마 내야 될까요? 세종대왕한테 특허료 얼마 내야 될까요? 한강도 마찬가지죠. 노벨상에 우리가 기타 소득을 해서 세금을 없게 만든다? 저는 한강 작가는 2016년도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작가였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청년이 온다 그 책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폐기를 했어요. 블랙리스트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국가 자본주의 체계가, 근간이 경쟁과 혁신과 또 모든 참여자들이, 창업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시장에 실현시키고 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사회적 그 이용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좀 조정하는 건데요. 제가 가업상속공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이 대기업 집단 좀 얘기를 하셨고요. 특히 김영진 의원님은 지금 상속세 최고 구간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25년간 상속세 안 건드렸는데 왜 거기를 건드리냐 이거죠. 부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왜 그곳 건드리냐. PPT 안 띄워졌어요? 다음 저 가업상속공제인데요. 가업상속공제 지금 24년도 지금 안이 이렇습니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 특구 이전 창업기업은 매출 제한을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제한도 최대 1200억입니다. 자, 저 분야에 그 창업해서 뛰어든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분류도, 저 대분류까지 열어줬습니다. 다음 주. 조세지출이 늘어나요? 23년도 31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24년도 2300억이요. 25년도 전망이 2600억. 이거는 가봐야 돼요. 추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세 지출이 항목에 들어와 있는데요. 22년도, 23년도 올라올 때 우리가 예타를 해야 되는데, 300억 이상 증가할 때 예타해야 되는데, 예타가 없어요. 이거 효과,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 효과가,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 자본시장에, 또 고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효과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출의 효과 관련해서 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이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뭐 큰 틀에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뭐 이제 상속세라든지 우리 조세 정책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업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뭐 기업이 또 책임이 필요하겠지만 기업가 정신을 아까 혁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혁신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데 결국은 그걸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또 기업하고 계신 분들의 기업가 정신에 우리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조세 지출의 효과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 질의합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네. 또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에너지 대전환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